마에스트로가 되어 돌아온 세븐틴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우지 씨 네 분께서 엠카 인터뷰에 함께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렇게 네 분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멤버들이 다 너무 엠카 인터뷰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뽑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비 뽑기로 되는 사람이 나가자. 당첨됐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너무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베스트 앨범을 발매하셨는데 세븐틴의 역사를 차곡차곡 담은 이번 앨범 세븐틴의 베스트 프로듀서 우지 씨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베스트 앨범 세븐틴의 10년이 담긴 앨범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타이틀곡 마에스트로는 어떤 곡인가요? 네, 강렬한 피아노 사운드가 인상적인 댄스 R&B 장르 곡이라고 합니다. 와우. 네, 세븐틴 하면 퍼포먼스, 퍼포먼스 하면 세븐틴이잖아요. 저랑 한빈 씨도 세븐틴의 뒤를 이을 퍼포먼스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에스트로 안무 챌린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안무 챌린지가 난이도별로 여러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는 어떤 버전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뭐 난이도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모두를 위해서 중간 정도 난이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네.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4분의 4박자 음악 시간에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용한 안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같이 해보시죠. 그러면 한번 함께 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아, 벌써 다 배우고 오셨구나. 저희가 퍼포먼스 장인의 딜을 이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포인트를 잘 살렸는지 요 스티커로 평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현이는 저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너무 상큼하시더라고요. 좋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엠카에서 세븐틴이 아주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한 분씩 한 단어로 오늘 무대 스포 살짝만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하면 되나요? 치킨. 이게 뭐야? 저희는 말로 하세요. 네. 왜 그러세요? 좀 많이 창피하네요. 네. 저희 또 하우스. 네. 하우스. 오늘 무대는 조슈아. 조슈아. 열정! 열정! 마지막으로 우리 세븐틴 선배님들 최고의 위치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으시는 모습 정말 저희도 담고 싶은데요. 이참에 세븐틴의 팀워크도 여전한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리허설 때보다 조금 더 정확한 평가로 갑니다. 이름하여 세븐틴의 팀워크 게임! 저희가 제시어를 외치고 하나 둘 셋 하면 몸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마에스트로 하나 둘 셋. 인정입니다. 무슨 일이야? 10년 되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시어 가보겠습니다. M 카운트다운 하나 둘 셋. 아쉽게도 땡입니다. 땡. 자, 마지막으로 캐럿 하나 둘 셋.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는 우리 네. 세븐 선배님들의 인정입니다. 세븐틴 캐럿. 역시 각기다른 개성이 빛나는 세븐틴 선배님이었습니다. 네. 네, 세븐틴의 역대급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청춘의 이야기를 청량하게 노래하는 도영 그리고 케이팝 씬의 킹 오브 퀸 현아의 컴백 무대가 이어집니다. 그럼 도영 씨의 무대부터 만나 보시죠. 렛츠고.